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7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혼다와 손을 잡고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.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일본 업체와 합작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전기차와 배터리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게 되자 한국과 일본의 대표 배터리와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손을 잡게 된 겁니다. 혼다는 일본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. 혼다가 파라소닉이나 소니와 같은 일본 배터리 업체가 아닌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고 미국 진출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것은 한국 배터리 기술력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다 라는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혼다와의 합작으로 미국 GM을 포함해서 글로벌 탑10 가운데 8곳에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는데요. 이 앞으로의 행보도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시면요.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과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전날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코인원과 계약을 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변경 신고 수리 등 추후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. 이 거래소들은 보통 원화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. 이 앞서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코인원의 이용 고객들은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 원화 입출금을 해왔었는데요. 이 코인원은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앞으로 해지하게 되거나 두 곳 모두 병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. 이 코인원의 실명 확인 계좌 변경 신고가 수리가 되면 이 코인원 고객들은 앞으로 거래소에서 원화를 거래하게 될 때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가상 자산업에 뛰어든 카카오뱅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보겠는데요. 어제 한국 타이어는 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공장을 증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이 테네시 공장은 한국 타이어의 8번째 글로벌 생산 시설인데요. 이 1단계 건립이 완료돼서 현재는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를 연간 55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증설 결정에는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 2단계 확장, 그리고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 3단계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 한국 타이어는 이제 미국 내에 첫 트럭과 버스 타이어 생산 기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. 이번 증설을 위해서 한국 타이어는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2조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. 이 한국 타이어는 북미 시장이 지난해 매출의 약 28%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북미 시장에 대응을 하고 또 글로벌 생산기지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증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또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롯데칠성음료가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성 식품기업 빅썸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. 이 약 53%를 인수하게 되는 건데요. 이 빅썸은 2016년에 설립된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그리고 유통플랫폼 전문회사입니다. 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획과 마케팅, 제조 그리고 운영 등의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데요. 2020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 규제 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. 현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롯데칠성음료는 빅썸의 인수를 통해서 이 맞춤형 건강기능 소재를 확보하고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서 전 생애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나선 만큼 앞으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